1972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뭐죠?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고속도로를 만들고 옥산이라는 동네를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고 있던 그 불도자 운전수가 불도자로 땅을 파는데 그만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그만 땅으로 떨어졌어요. 뒤집혔어요. 이 뒤집힌 사람이 이게 왜 여기가 땅이 비었지? 라고 하며 뛰어내려가서 이게 살펴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을 켜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20여 명이고요. 13살, 14살 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간이 재판을 거치고 동네에다가 소문을 내서 한 3, 4천명 구경꾼들을 모아놓고 13살 난 아이를 일부러 그랬겠죠. 13살 난 아이를 끌어다가 높은 의자에다가 올려놓고 나무에 밧줄을 걸어서 그 아이가 교수형을 당하도록 만들려는데 아니요, 이미 아이의 목에 밧줄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목을 매던 아저씨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랬겠는지 이 아이 엄마 누구요? 하고 돌아보면서 그 20여 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아이 엄마 누구요? 손 들라고요? 그러니까 손 들었고 손을 든 여자더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큰 소리로 엄마 그리고 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경험 없는 이 아이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데 아니 아직 어린데 죽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엄마 하고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의 눈이 그 아주머니의 모습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온 엄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예, 어머니.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오두방정 떨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쳐. 이쁘게 가. 이 말을 들은 이 아이가 네, 어머니. 그리고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걸 들었던 간수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가 서 있던 의자의 한 구석을 툭 쳤는데 그렇게 되려고 막 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걸 툭 치는데 그만 이게 넘어지면서 아이가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밧줄에 손을 잡고 매어 달린 상태가 됐습니다. 매어 달린 이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내가 그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는 그 말을 했을까요? 내가 만일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목을 매는 간수를 향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새끼도 없냐? 이러고 덤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엄마는 미워하지 마. 죄짓지 마. 회개 못하고 죽으면 안 돼. 이 말 한마디를 했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아이가 손을 놔요.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손을 놔. 그 손을 뒤로 돌려서 깍지를 끼고 죽어가요. 사람들이 20여 명의 성도들이 아니 이 아이의 형이 보고 있는 데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가 쭉 늘어지면서
혓바닥이 나오고 눈알이 빠져나오고 그리고는 이 아이의 그 다음 차례인 형, 아 14살 난 형이 끌려 나오는데 이 형이 나와서 엄마를 보고 옷 벗기는 빨가 벗기는 엄마의 엄마 앞에 서 있는 그 간수 아저씨의 뒤에 서 있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 왜 고마워 엄마 뭐가 나 천국 가게 가르쳐줬잖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외에는 천국 갈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외에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석가 예수 믿고 싶으면 그놈도 와서 예수 믿으래. 천국 가고 싶으면 그놈도 와서 누가 그랬다래. 장경동 목사가 스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거를 어느 절 앞에서 써붙였잖아요. 스님도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써붙였대요. 이거 얼마나 좋은 전도문인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더러 엄마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조금 후에 보자. 그 말하는 거지. 너는 순교당하고 나도 순교당하고 곧 천국에서 만나자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어요? 이 고백을 엄마와 아들이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목을 매는 아저씨 보고 아저씨 이 아저씨는 지금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아이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목을 매 죽였잖아요. 근데 이 동생 형이라는 게 나와서 너무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저씨를 향해서 아저씨 그러니까 왜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하면 어떤 놈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하냐 나같이 사람 죽이는 일이나 하는 나를 양심에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아저씨가 어떤 놈이 날 사랑하냐 손가락을 딱 이렇게 들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아이 어제요 우리 최 장로님이시죠? 최춘식 장로님? 집사님이세요? 최춘식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배포가 커요? 제가 배포가 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밀려다니는 거지. 무슨 배포는 무슨 배포. 아무것도 없어요 저요. 그냥 하나님이 또 밀어내서 중국 가게 하니까 중국 갔고요. 북한에 가게 하니까 갔고요. 매 맞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매 맞았고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똥 먹으려니까 먹었지. 그게 나였을 뿐이에요. 배포 아니에요. 이 아이가 손가락을 똑바로 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이가 죽어갑니다. 세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용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을 끌어다가 옷을 빨가벗기고 그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그 굴 속에 살았는지 아세요? 19년을 살았어요. 1953년부터 1972년까지 19년 동안을 그 굴 속에서 살면서 밤이면 나가서 뭐 주워 오고 모아 오고 낮이면 자고 거꾸로예요. 그러던 그들이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김태용 목사님을 끌어내다가 빨가벗겨가지고 땅바닥에다 뉘어놓고 손을 피라고 손을 폈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넓적한 쇠바퀴 아시죠? 영어로는 스팀 롤러라고 합니다. 그걸로 목사님의 발 누워 있으면 발이 익히잖아요. 여기를
그 쇠바퀴로 와서 제껴서 으스러뜨려서 죽이고 발목이 으스러지고 무릎이 으스러지는데 그 김태용 목사님 입에서 나왔던 찬송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19명의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저는 기록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노동신문에 뭐라고 기록이 됐는고 하면 노동신문에 기록된 내용이 뭔고 하면 더 이상 북조선에는 예수쟁이가 없어 라고 뉴스가 나갔습니다. 1972년 곡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인가 첫날에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나요? 11조 얘기했죠. 한 소년이 11조 내고 싶어 하더라는 그 아이가 고동래에서 1972년에 태어났어요. 저는 그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고 하면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 아이를 1972년에 태어난 그 아이가 11조 한 번에 생명을 걸고 사는 아이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고요. 거기 예수쟁이가 없다라고 노동신문이 어나운스먼트를 한 상황인데 거기서 그 아이가 태어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